일단 공포 게임은요 무조건 때려봐야 된다. 어 그거 너일 것 같더라. 아니 그림자 분신술은 아니지. 나루토 총! 사랑하는 푸딩이 프라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푸딩 오늘날 공포 게임 페이스라는 공포 게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좋아요. 근데 이 게임이 유료 버전이랑 무료 버전이 있는데 일단 제가 무료 버전을 가지고 왔거든요. 위로 올라가 볼까요? 치워 좋지. 왔어. 여긴 아니야. 여긴 아니야. 다른 곳으로. 저긴 아니다. 여기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어 여기 아무것도 없다. 치워 좋지. 아 너 이게 다 끼네. 안돼. 어? 안녕 가슴아? 내 역겨워? 아! 미안해 달리기가 있나? 아 십자가! 뒤졌다. 십자가의 모서리로 거미 대가리를 부시라는 아마 그런 뜻일 겁니다. 혼돔이 굴리말이라. 죽어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역시 십자가. 십자가의 모서리에 찍히면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아주 공평하게 한 방이니까. 어 오지마! 떤다. 이게 기독교의 힘이다. 더러운 사탄들아. 아 이거 뭐지? 오! 이게 뭐야? 지난주에 몇 명의 사람들이 집 근처 숲속을 거니는 것을 발견했다. 아이들도 아니고 그냥 보통 어른들이었다. 그들은 내게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도는 쪽 방향을 가르쳐주었다. 창고에서 밥의 총을 꺼내와야겠어. 아 갑자기 등산을 하는 사람한테 예감이 안 좋았다고? 총을 꺼내오려 하네요. 얘도 약간 사이코패스인가봐요. 이런 것들을 하면 뭔가 나오네. 이렇게 밥. 애들과 나는 매일 네가 계속해서 더 보고 싶어져. 쌍둥이와 에이미는 집에서 다음 학기를 시작해. 쌍둥이는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 어차피 손에 피를 잔뜩 묻힌 채로 들어왔어. 죽은 사슴을 발견해서 만져보곤 했던 것 같아. 근처에 코요테가 죽어 있는지 봐. 전에 같이 죽은 사슴을 보러 나갔다 하긴 하던 생각을 보고 왔다. 어서 네가 뭐 집에 왔으면 좋겠대요. 게임 너무 쉬운데? 십자가라 하니까? 십자가 누르고 존버만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엉덩이로 오면 죽어? 엉덩이는 못 막아? 아 바라봐야 돼요. 지치기가 약점이었어. 방향 못 맞출 뻔했어. 아니 미친놈아! 나 맵 들어오니 0.5초 됐어! 아니 그걸 왼쪽에서 치고 들어온다고? 좋았어. 네이트 제이슨의 여섯 번째 생일 파티에 꼭 와주세요. 어? 어 집이에요. 잠겨있다. 이럴 때는 십자가를 들고서 자물쇠를 내려치면 열립니다. 죽어라! 죽어! 열려! 뭐 안 될 때도 있어요. 십자가로 창문을 부셔놓은 것도 안 되고. 너 혹시 열쇠 갖고 있니? 내 십자가랑 저 사슴 새끼는 나만 보면 도망가는 걸까? 어, 이거 된다. 당신 사유지의 사적을 역사적 공동묘지를 지정하는 데는 예상보다 꽤 걸렸습니다. 누가 묻혀있는지 확인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아니 여기서 열쇠를 어떻게 찾지? 아 쳐다봤잖아. 위 도구 눌러. 아니 일단 열쇠를 어떻게 잡아. 이 넓은 맵에서 게임이 진짜 그지같이 만들어놨네. 사슴 따라가보라고요?
그래 볼까? 그래 뭔가 힌트가 있겠지. 사슴을 따라가 보자. 아빠. 나 사슴 사람 아니야. 너가 나한테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 거라고 믿어. 오. 마틴의 집은 스네이크 매도 언덕길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있다. 아까 거기 집이 내가 갔던 집이었던 것 같아요. 채슬민님 어디세요? 그럼 여기에 열쇠가 있겠지? 역시나. 그러니까 아까 그 집으로 가봐요 이러는데 저도 가고 싶어요. 아니? 내가 제일 가고 싶어요 여기서. 김치만 그 집이 안 보여요. 아 저 미친 거미. 아까 어떻게 찾아갔지 아까는?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래요. 나도 집 가고 싶어. 역시 간절한 기도가 저를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할렐루야. 나나. 아유 이 누추한 곳에. 아유 어서오세요 나나. 여기 들어오니까 근데 부금이 사라졌다. 뭐야? 여러분 심심하면 말해주세요. 제가 노래라도 불러드릴게요. 부금이 없으니까. 자 또 8비트로. 이씨 뭐야 사진.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니까 저런 거 보면 제가 넘긴 걸로 하죠. 뭐 저 핏자국 아니야? 아니 이 게임은 뭐 이 사람이라는 게 할 수 있는 게 십자가 드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모르네 얘는. 이 친구의 모든 운동 신경을 십자가 드는 거에 투자했나 봐요. 뭐 점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빛나는 걸 찾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에이미에게 편지 고마워. 네 소식 듣고 정말 기뻤단다. 선교사인 내가 봤을 때 가장 이상한 게 뭔지 물어봤었지. 아씨 길어. 뭐야. 저게 뭐야? 여기에 있군. 지저? 너 십자가로 찍혀? 너 이거 무기야, 너 이거? 다락방을 확인해봐야겠다 생각한 건 나뿐인 것 같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부르며 도움을 청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십자가를 들고 다시 의식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아 십자가로 의식을 하는 거였어? 내려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이렇게? 아 이게 무기가 아니구나. 물리 공격이 아니라 마법 공격으로 귀신을 물리치나봐요. 바비 에이미 생일 선물로 이상하게 생긴 인형을 보낸 걸로 봐서 아마 중동 어디쯤에 있는 모양이라고 하네요. 일단 공포게임은요 무조건 때려봐야 된다. 그거 너일 것 같더라. 아니 그림 잡은 신술은 아니지. 나루토총! 들어와. 너 아까 변기에서 나왔지? 정체가 똥이네 이거. 와. 아 그런가봐. 아 그러네. 여러분 똑똑하네요. 거의 게임 제작사인데 잠시만. 오케이 이 게임의 모든 알고리즘을 파악했다. 설사 같은 놈 나와. 얘 친 다음에 치고 치고. 아닌가봐요. 이젠 우리 집도 안전하지 않은 것 같다. 밤에는 집 밖에서 목소리가 들린대요. 밥이 내일 집에 와서 다행이라고 하네. 아 뭔가 이런 거 귀에 거슬려 소리가. 아 나루토 또 왔다. 아 덤벼라 나루토. 아 이거 어떻게 알지 진짜. 이거 반응속도 진짜 미쳤는데. 아 미리 내 방향을 다 보면 되는 거야. 아 천재 천재 지니어스. 좋아 좋아. 아 그거라 쉽지. 들어와. 네? 노래라도 해달라고요? 후회 하고 있어요. 안돼. 오케이 위층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 들려. 오
느낌 내가 위층이야 아래층이야? 아니 그걸 모르겠는데? 이 여자애가 그 귀신인가봐요. 같은 보라색인거 보니까. 여기로 올라가서. 아 저 다락방 문이 열리네. 와 교회가 내게 있었던 일에 대해 자기들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전할 거야. 그 전에 내 이야기를 먼저 들어줬으면 해. 1년 전 나는 에이미 마틴이라는 아이의 구마의식을 함께 했대요. 아 저 보라색이 뭔가 귀신이 들었나봐. 놈들이 신문에서 말하는 건 사실은 아니래요. 내 선임인 신부가 내가 그 아이를 보았을 때 집의 전원을 차단하고 그 부모는 자신의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 봐야겠어. 아 뭔 개소리야 이거. 아 무시해 무시해 무시해. 저렇게 돌 때 무시해. 성공지방이야 성공지방. 내 얼굴이 예뻐 보이냐고요? 아니 얼굴이 안 보여 멍청아. 그래 너 가져. 나 갈게. 그래 너 가지라니까. 설마 신부가 나는 아니잖아 그치? 안되겠다 내가 바지를 벗어서 증명해야 돼. 난 신랑이라는 걸. 어? 아니 신부가 그 신부가 아니잖아. 키키키키. 이 십자가를 보아라. 당신 교회 다니실래요? 좋은 말씀 전하러 왔어요. 믿지 않으면 다들 지옥 갑니다. 어 저 새끼 뭐야 저거. 오지마 오지마. 아 얘한테 피하면서 딜을 넣는 거네. 늦었다. 나 폭킹 오지게 잘해요 이거. 좋았어요. 이것보다 그... 뭐야. 아 벗지마 벗지마. 영원히 쓰고 있어. 아 너무 이뻐. 어 제발. 따뜻하게 안아주면 얘 마음도 풀리지 않을까? 안 돼! 아 그럼 피하는 거구나. 하! 어서이! 얘구만. 야 너 나한테 안 돼. 어휴 니코로빈 니코로빈. 따야! 아 이 새끼 지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잠시만요. 잠시만. 어휴 지금이다. 지금이 내 재산 날이다. 깜빡거릴 때도 공격이 안 되는 거 같고. 지금 되는 거 아닌가? 아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아이 껌이네.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니코로빈 공략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저 팔 새끼는 가뿐히 이렇게 별 모양으로 다니는 거 피해주고 내려올 겁니다. 한번 쳐다 봐준 다음에 죽어주면 돼요. 아 이 게임 짜증나. 새끼보다 더 짜증나. 틀려. 쌉고수 거의 엑소시스트 거의 강동어. 아까 그 애가 도망간거죠? 회색 애가? 총 아니에요? 총알 한 발이 들어있는 총. 그 바비 갖고 있다는 총 그건 거 같은데? 오케이 원빈 푸린으로 바뀝니다 이제 한 발. 아직 한 발 남았다. 내가 쐈다고 방금? 어! 생겼다! 아 다행이야.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들어와 들어와. 어 푸빈이야 나. 저기 잠시만요. 이렇게 다시 하면 거울이 깨져있나? 잠시만요. 어 거울이 깨져있으면 이거 한 발 더 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어 맞네. 죽어라 귀신! 어 니가 막보다 이거지 맞짱 떠! 주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치! 용서하겠다! 살려줘! 용서하겠다! 개꿀. 어디서 인간이 이기려고. 예일정신과 연구소에서 치료를 받은 지 30일이 되었대요.
인내심을 가지고 저를 치료해 주신 스피너 선생님에게 제가 저의 고통을 이해해 주셨고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 진실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네요. 스피너 선생님 덕분에 저는 9월에 마틴 가족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게 되었대요. 이젠 그때 벌어졌던 일이 어떤 초자연적 현상의 결과가 아닌 독선적인 부모의 폭행에 내몰린 어린 여자아이의 절망적인 행동과 악을 몰아내기 위해 치렀던 구시대 종교의식의 결과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대요. 아... 귀신이 아니라 그 부모 때문에 부모 때문에 지금 애가 미친 것 같아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그쵸? 어딘가 있지 않을까? 야, 이러니 내 살인마 같은데? 어디서 숨어있는 여기. 아이 사람의 냄새가 나? 아, 나의 상향감이 아직 이식을 숨어있구만. 와, 여러분들 인성 진짜 쓰레기 같네요. 항상 느끼지만 죽이라는데 못 찾아서 조져야죠. 사슴을 죽여봐요. 사슴이 내 방송 보고 있었어. 봐, 진짜 화들짝 놀라요. 그냥 뭐야 너 죽어. 말이라도 걸어볼 거 그랬나? 우리한테 인성을 논하기 전에 본인이 해온 짓이나 돌이켜 보시죠. 전 잘했어요. 항상 양심에 찔리는 짓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푸리님은 양심에 찔린 적이 없습니다. 양심이 없거든요. 있어야 찔리죠. 아, 무슨 소리예요? 양심 가득인데 진짜 양심 빼면 시체야 진짜. 도착했다. 뭐야 경찰. 경찰 아저씨 여기에요. 나 좀 살려주세요. 아, 이렇게 해피엔딩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살인마를 잡은 엔딩이네요. 제가 해냈네요. 영웅. 아, 살인마야. 경찰 당국이 한 남자를 실종되었던 여자애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 그 사내는 실종되었던 스털링의 한 소녀를 죽였다고 자백한지 현재 구금 상태에 있대요. 내가 그 여자를 죽였다고 워드가 말을 했대요. 그 여자 안에 악마가 있어라는 말을 반복하고 워드는 정신병원에서 탈출했다는데? 내가 2층 창문 밖에서 내던지고 쏴서 죽였대. 아, 그러면 걔가 별 열심히 그리고 있었을 때 내가 걔를 그냥 후드럽해서 창문 밖으로 던진 거야? 괜찮아? 내가 왔어. 걱정 마. 나 나쁜 사람 아니야. 진정해. 이 십자가를 보라고. 내가 치료해줄게. 기다려봐. 오빠 프리스트야. 오빠 힐 가능, 싹 가능. 뭐야, 얘 뒤에 누구 있어? 안녕아. 저 막 이러면서 뛰는데? 저한테 총을 쏴야 되는 거라고요? 아, 그런가? 아, 아니면 회색이랑 보랭이 냅두고 차로 가보자고. 그것도 괜찮겠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된 거 차로 한번 가봅시다. 아, 민트초코님! 보노보노 출동. 드라군 잡으러 보노보노 간다! 나와. 들어와! 어떠냐, 드라군? 나이스! 오랄라 여호와를 향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느님이냐 하리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시라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의 나를 사랑한지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 그들이 환난 그 집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확실히 얘기할 수 없다. I can only have faith that I did the right deed. 아, 이게 진엔딩이에요? 정체불명의 동물의 유해가 발견됐대요. 추파카프라고 불리우는 이 동물의 잔해가 언덕길의 한 운전자에 의해 발견됐다고 하네요. 그 동물의 조각난 잔해들은 도로 사방에 흩어져 있고 시체가 사람으로 보였다고 말을 했대요, 운전자가. 사슴이나 코요테는 아니고
동물 전문가들은 이 동물이 털이 없고 빈혈이 있으면 햇빛이 충분히 받지 못한 동물과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비타민 C 결핍인 구루병을 앓고 있다고 했지만 아직 명확히는 안 나온다고 하네요. 여기 사도 맞으려나? 나이트! 프리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꼭 너희들 캠 끌 때만 그러더라 진짜. I will say of the Lord, he is my refuge and my fortress. My God, in him I will trust. I shall not be afraid. 오? 내가 죽인 애가 제 아버지야 설마? 그래서 그 아들이 날 죽인 거야? 아니 그거 한번 해보자. 그 거미를 이거 십자가로 쫓아내고 타는 거 괜찮아. 십자가 앞에서는 만물이 평등해. 뒤져라! 역시 십자가보단 총이다 이 말이야. 누가 십자가로 싸웁니까 요즘 시대에. 여기서 얘한테 총을 쏘면 죽어라! 뭔가 죽었어. 공기가 죽었어. 야호! 아싸 뭔가를 죽였다. 아 저 여우였다고요? 아 여우. 안 돼. 동물은 안 돼. 뭐야? 저게 뭐야? 토끼야? 곡물? 뭐야 이거 왜 글 빨개? 안녕 에이미. 너의 부모님의 결정은 유감이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는 것은 어렵긴 하지. 너는 17살이긴 해도 분명히 어른이고 네 자신의 삶을 감당할 수 있어. 엄마 아빠가 꿈을 막도에 내버려 주지 마.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바로 알려줘. 토요일 밤에 병원에 모임을 가지러 왔는데 네가 꼭 들려줬으면 좋겠어. 우린 여전히 널 한 가족으로 생각해. 네 엄마와 아빠가 그러지 않아도 말이야. 그곳에서 만났으면 좋겠어. 게리. 진짜 재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신도에서 저 사람들이 광신도고? 아 방금 사람들이 악마라고요? 아 광신도들이야? 아 에이미가 병원에 봉사로 간 게 아니라 이교도에 빠져서 저 모임에 갔던 건가 봐요. 아 그런가 봐. 미안해 나스마! 우리 투수들이 시켰어. 투수들을 탓해. 그런 눈빛으로 날 쳐다보지 마! 그런다고 내가 안 쓸 것 같아? 슬픈 건 슬픈 거고 엔딩은 봐야지. 안돼 안돼 초파 초파 도와줘. 아 잠시만 저건 캥거루였어? 와 씨 그냥 앞발로 치어서 죽었네 그냥. 야 어쨌든 사냥꾼까지 예 네 다섯 가지 엔딩을 다 보았고요. 예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 공포 게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다. 뭔가 해피엔딩 같은 느낌이 없어서 너무 아쉽네요. 어쨌든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게임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포바.